치나. 나 뭘 야단 맞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. 뭐 일단 주스를 제가 한 잔. 무슨 주스예요? 아 주스가 아니라 저 효소. 효소? 그래서 제가 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일단. 대상 포진에 걸린 이후부터 평소 장미호가 즐겨 마신다는 건강 음료. 제가 믹스를 앞했어요. 이거는 무슨 오미자 플러스 네. 썸카이라고 효소를 스님이 주셔서 사람들이 그 뭐 매실 액을 발효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네, 설탕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설탕 덩어리인데 이거는 지금 살짝 식초 맛이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알코올과 이제 좀 초산으로 분해가 저 발효가 제대로 된 거예요. 멀리 온 보람이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됐다. 나는 이게 더 살이나. 하수. 이거요. 제 봄. 요거는요. 뭐 새싹 설방울 술도 있고요. 하수 술도 담근 것도 있고요. 제가 또 하수에 구해가지고 담근 것도 있고요. 또 이거 뭐냐 다 써놔야 돼. 하도 많아갖고. 예, 약술이죠 약술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술로 먹으면 안 돼. 이 하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알코올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서 그 성분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. 파괴되지 않고. 근데 약이라고 좀 하는 건가요? 어차피 술을 마실 때 뭔가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면 훨씬 더 좋겠죠. 이어 매의 눈으로 지방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는 박영호 원장. 동선이 작네, 동선. 움직임이 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하고 앉아서 이제 TV 보시는 거 하고 이제 부엌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동선이니까 그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. 늘 바쁜 일정 스케줄 속에 이제 운동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일 끝나면 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잔씩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딱 받은 느낌은 그냥 좋은 음식들이 그냥 깔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먹는지에 대한 이제 해답이 없는 거죠. 요즘 그 무슨 다이어트 방법? 아, 간헐적 단식. 간헐적 단식. 그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. 이 간헐적 단식이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보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?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만 하루 한 끼만 먹어. 이틀만 하루 한 끼 먹어라. 네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저녁 식사만 해요. 어. 그리고 나머지는 대신 하루 네 끼 꼬박꼬박. 물도 안 먹어요? 아니 물은 먹죠. 이런 거는 안 먹어도 돼요? 먹죠. 술 끊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살이 잘 빠졌다가 술을 마시면 다시 찐단 말이에요. 근데 술을 마시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그냥 유지가 돼요. 그러니까 뺀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 정말? 네. 그거 우리 가 그거 해야 되겠다. 짜주시. 네네.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릴 테니까. 나 해봐야지. 아우 장미야 파이팅. 술 계속 마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듣고신 거죠. 여하튼 동기부여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죠? 저희는 저희 여기 딱 나오시면은 선생님. 네. 어머 이게 웬 냉 이게 다 냉장고니까 바꿔올까. 저러라고 요것만 여셔야 돼. 저쪽 거 열면. 아니 여기 몇 식구가 사시는데 이렇게. 두 식구야. 다 먹을 거잖아요 다. 좀 추석 때에 냈어가지고요. 아니 동네 슈퍼도 아니고. 오른쪽. 야 이 냉장고 정말 오른쪽. 오래된 냉장고다.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린 박용구 원장. 대부분 건강식이긴 한데 문제는 대용량이라는 것. 뭐 나름 다 건강. 야 이게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 이거 다 근데 언제 드시려고? 저기요. 이거 언제 다 드세요? 두 식구 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. 엊그저께 배가 갔다 오니까 다 썩어가지고 세 개 남았는데 바로 이어서 또 한 박스 왔잖아요. 그래서 좀 다 싸주려고 그래 지금. 네. 싸주면 내일 또 와요 뭐가. 저 그런 복이 많아가지고. 저렇게 뭐 많아도요 먹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저 싹 써붙여놨는데 아들이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면 잘 들어와요 요즘은.
그래갖고 걔가 오면 좀 잘 먹는데 안 오면 저게 이제 좀 이따 없어져요.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아까운 사.